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최근에 절정의 골감각을 자랑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요. 러시아 원정에 나선다고요? 네, 그 잉글랜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그 내일 새벽 3시 45분에 그 CSKA 모스크바와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원정 2차전 출격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 왼쪽 측면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최근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4골을 몰아쳤고요. 최전방 공격수 케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포체치노 토트넘 감독이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동료들도요 손흥민 선수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는군요. 네, 그 토트넘 수비수 페르통원이 그 손흥민은 어떤 위치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고 손흥민을 막는 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강한 신뢰를 내비쳤고요. 그 손흥민 선수가 그 모나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는 전반 45분만 뛰고 교체아웃돼서 그 1대2 패배를 막지 못했는데요. 그 내일은 그 팀의 첫 승을 향해서 그 선봉에설 전망입니다. 네. 자, 며칠 전에 이 미국 프로야구 오승환 선수요. 이 슈퍼마리오 복장을 입고 신인 신고식을 치렀다. 이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김현수 선수가 텔레토비로 변신했다고요? 네, 그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가 그 유아 프로그램 캐릭터죠. 그 텔레토비 뚜비 복장을 입었고요. 네. 그 통역이 피카츄 복장을 한 모습이 오늘 공개됐는데요. 그 메이저리그에서는 신인 선수들이 시즌 막판에 그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입는 루키 헤이승이라는 신고식이 있고요. 김현수 선수가 올 시즌 초반에는 다소 부진했는데 현재 타율 3할 1위 홈런 5개 19타점을 올리면서 다시 자기 본연의 그 타격기계 나온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김현수 선수 동글동글해서 텔레토비 복장 어울리고 귀여웠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프로야구 진행 상황 어떤가요? 네, 4위 그 LG와 그 두 경기 차로 뒤진 5위 기아가 그 광주에서 치열한 4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데요. 기아가 오늘 LG를 이기면 승차를 한 경기 차로 좁히지만 지면 세 경기 차로 벌어져서 사실상 4위가 물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아는 오늘 양현종, LG는 허프를 선발 투입했는데요. 그 현재 그 4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 LG가 1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자, 이 국내 프로야구 뭐 거의 막판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MVP 경쟁 구도는 지금 어떤가요? 네, 그 정규리그 MVP는 정규 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기자단의 투표로 정해지고요. 현재 두산 투수 니퍼트, 삼성 타자 최영우, 그리고 NC 타자 테임스의 3파전 구도입니다. 네. 니퍼트 선수는 올 시즌 다승 21승, 평균자책점 2.92, 승률 8할 7푼 5리로 그 세 부분 선두를 달리면서 강력한 MVP 후보로 꼽히고요. 네. 삼성 4번 타자 최영우 선수도 타율 3할 7푼 1리, 타점 136개, 안타 183개로 그 세 부분 선두라서 그 대항마로 꼽히고 네. 있습니다. 반면에 그 NC 타자 테임스 선수는 그 홈런 40개 등 그 세 부분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40홈런 40도루에 비해서는 그 임팩트가 떨어진다는 평가인데 그 MVP를 누가 차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끝까지 봐야겠군요. 자, 그리고 이 평창 올림픽이요. 500일 앞으로 다가왔군요. 네, 그 하나된 열정을 그 슬로건으로 내건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이 오늘로 정확히 5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평창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에 개막해서 평창, 강릉, 정선 등에서 17일 동안 열리고요. 전 세계 100여 개국 5천여 명의 선수들이 15개 종목에서 102개의 그 금메달을 두고 경쟁을 펼칩니다. 네. 현재 6개 신설 경기장 평균 공정률이 88% 정도고요. 우리나라는 쇼트트랙 심석희,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 그리고 봅슬레이 원윤종, 서영우 등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금메달을 향해서 현재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자, 500일 후에 멋진 모습 보게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은 지금 China Today. 네, 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양안 관계. 이 양안 관계는 이 중국과 대만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양안 관계가 위기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예. 우리가 이제 양안이라고 하면은 네. 이 강이나 해배 양쪽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안 관계다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대만 관계다. 네.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직접적인 이제 위기 국면이 뭐냐 하면은 직접적인 계기가 차이잉월이라고 네. 여자 그 여성 정치인이죠. 민진당 후보가 그렇죠. 지난 1월에 총통 선거 이겼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5월 20일 취임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네. 왜냐하면 민진당이라는 데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 대만이 국민당 정권이 들어서든 민진당 정권이 들어서든 네.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른바 구이공식이라는 걸 갖다 인정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이공식이라는 것은 1992년에 중국하고 대만이 합의한 거거든요. 네. 뭐냐면 하나의 중국이다. 그 대신 부르는 건 아무렇게나 불러도 된다. 네. 부르는 건 그냥 중국이라고 불러도 되고 대만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중국은 하나다. 이 원칙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차이잉원 총통 같은 경우는 인정을 안 하죠. 아.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화가 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대만산 농산물 수입 통관을 까다롭게 합니다. 하하. 그다음에 또 대만에 가는 중국 관광객 숫자를 갖다 많이 줄여버립니다. 네. 그래서 민진당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수치로 보면은 지금 대만하고 중국의 무역액이 올 들어 7월 말 현재 955억 달러. 네.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네.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2008년부터 대만 관광을 허용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00만 명이 갔거든요. 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 탈중국 정책을 좀 강화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하는 거로 봐서는 계속해서 탈중국화 정책을 펼 거다. 이렇게 예상. 갈등이 커지겠네요. 갈등이 더 커지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차이잉원 총통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산 무기 개발하고 미국산 무기 도입하고 네.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밀어붙이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버티겠다. 네. 거기다 일본까지 같이 손잡겠다. 지금 이런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이잉원 총통의 행보에 이제 불만을 품으면서 그렇겠죠?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27일 그러니까 이 우리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네. 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국제 민간 항공기구라고 있습니다. 네네. 아이카오라는 게 있는데 여기 네. 총회가 열리는데 이번에 차이잉원 총통은 이번에도 대만 총, 그리고 대만 대표단이 가겠다 이렇게 외교적 노력을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초청장을 못 받았습니다. 중국이 압력을 행사해서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대만 같은 경우는 2013년에는 아이카오 총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차이니즈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하려고 했는데 네. 중국에서 힘을 써가지고 아, 안 된다. 그러니까 마잉주 총통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가까우니까 예를 들어 참석을 할 수 있지만 아. 차이잉원 총통은 우리하고 관계가 뭐니까 당신들은 힘들겠다. 네.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국민당 정권일 때는 오히려 뭐 차이니즈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라도 참여시켜줬는데 이제 원천 봉쇄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대만 국민들이 어쨌든 차이잉원 총통을 뽑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좀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까? 만족을 문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족을 못하고 있죠. 어허. 점점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은 차이잉원 총통이 국민당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이 된, 그래, 총통이 된 거는 네. 그동안에 너무 국민당 정권이 중국하고 너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한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낙수 효과가 없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반발로 된 건데. 그렇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이제 반감도 지지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9월 26일. 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지지도가 44.7%. 네. 4개월 전 취임할 때는 69.9% 였거든요.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지금 한 25%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된 거냐?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내정이 혼란스럽고, 외교적 성과도 변변찮고, 경제 상황이 암울하다. 네, 네. 이 세 가지 측면인데요. 민진당의 가장 큰 특징 보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많이 지지를 해줬고, 네. 또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진당 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정책이 없다. 유권자들 그러니까 국민들 당신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해 주겠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아하. 이 말은 쉬운데 그럼 예를 들어 국민당 정부에서 이때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해서 건설했는데 네. 계속 지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미국산 일단 돼지고기가 이게 보면은 이 락토파민이라는 네. 성장 촉진제를 먹인 아, 네네네. 이 돼지고기 그렇죠. 이걸 갖다 수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 같은 게 이제 있으니까 이걸 갖다 일일이 다 국민투표에다 붙일 수는 없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펴야 되는데 네. 여기서 국민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허허. 또 지금 사실 그 대만 관광이 이제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15% 줄었다 그러셨죠? 그렇죠. 15% 네. 줄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줄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거의 사실은 이 대만 같은 경우는 썰렁하기 짝이 없거든요. 네. 현장에서는. 그게 왜냐하면 15% 줄었다는 게 올 들어 7월 말 현재인데 8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걸 참다 못해 가지고 9월 12일 같은 경우는 대만의 관광업자 만 명이 과도시위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네. 우리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우리 죽겠다.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대만 관광객이 400만 그러니까 중국의 대만 관광객이 400만 명인데 네. 지금 한 100만 명 이상 주는 것 아니냐. 아이고. 그러면 네. 이 관광 수입이 작년보다 11억 달러 이상 주는 것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이 지금 심상찮은데 이에 대해서 차영원 총통은 괜찮다. 그걸 좀 참아라. 네. 우리가 중국에서 사실 관광객들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동남아나 다른 나라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어떠냐. 지금 그래서 관광업자들은 아니 지금 중국이 세계 최대의 그 해외에 나가서 많은 돈을 네. 쓰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런 나라 놔두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경제가 힘들어지면 국민 설득이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렇죠. 자 이 돌파할 수 있을까 이것도 걱정이 좀 되고요. 그럼 앞으로의 양안 관계 지금 이제 차이잉원 총통은 계속 탈중국 정책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셨으니까 어떻게 좀 전망이 되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 적어도 차영원 총통 이제 임기가 4년인데 네. 4년 동안은 계속 이대로 가는 것 아니냐. 하하. 좀 이렇게 어둡게 전망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중국이 요구하는 구이공식을 갖다 차영원 총통이 인정할 리가 없고 네. 끝까지 이제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대만의 해기회라는 해협교류기금회라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은 중국의 해협회라고 네. 해협 양안관계협회하고 항상 양안관계 협상을 할 때 양국 정부 양국 정부가 해야 되네요. 양측의 그러니까 관방 대표단 말고 아. 방관영 이런 사실은 창구가 있는데 여기 이사장을 누구를 시킬 것이냐 이게 사실 관심이 아주 많았는데 네, 이게 협상과 접촉의 창구군요. 창구입니다. 대만 쪽이 해기회. 중국 쪽이 해협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기 이사장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해기 네. 이사장.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그동안은 사실 국민당 거물 인사를 갖다 영입하는 것 아니냐. 네네. 정치인이 주로 했군요. 정치인이.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사실은 테낭마오라고 전 외교부장을 선택을 했는데 네. 아, 이분이 보니까 이 심상찮은 게 천수이변 총통 시절에 외교부장 지냈고 네. 강력한 대만 독립 지지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해기가 하는 일이 중국하고 협상인데 네. 이런 사실 대만 독립 성향 인사를 최고 책임자로 골랐다는 것은 적어도 4년 임기 내에는 중국하고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 국내 여론 이걸 갖다 어떻게 넘길 것이냐. 좀 뭔가 중국하고 좀 이제 뭔가 좀 가까이 뭐 좀 해봐라 이런 네. 여론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게 마지막 이제 관건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이나투데이 중국 전문가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 S-OIL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때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발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해,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